늦은 밤 환히 불 밝힌 익산의 한 목공방. 열대야 속에서도 모두가 작품 제작에 빠져 있는데요. 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입니다.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. 근데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여서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 좀 나누고 그런 것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정도가 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. 내일이죠. 8월 14일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. 지난해 처음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이자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날입니다. 제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이 정도의 그 슬픔이 느껴지는데 이 일을 직접 당한 그 할머님들은 할머님들의 그 슬픔과 억울함은 얼마나 깊을까 헤아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작은 원목 소녀상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. 8명의 목공예 작가와 목공 전문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. 그분의 삶이 어떤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런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또 작업을 하면서 알면 알수록 아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지난해 처음 시작한 원목 소녀상 나눔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는데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함께했습니다. 그 따뜻함에 힘입어 올해는 814개의 원목 소녀상을 준비했는데요.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 쓰지 않는 텀블러와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.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. 텀블러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 이걸 의미를 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되게 소중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일 소녀상이 자리한 익산역과 전주 풍남문 광장 그리고 전북도청과 익산시청으로 텀블러를 가져오면 원목 소녀상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. 할머니들 생각하면서 소녀상 하나하나 따면서 그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들께서도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평생 자기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게 너무 서럽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저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네, 할머니 사랑합니다.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젠가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, 할머니.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할머니들의 소녀 시절,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는 그날까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.